오늘은 베트남 5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우리가 경험한 것인데 그걸 한번 역사적인 안목으로 다시 내려다보겠습니다. 현재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원래는 프렌치 인도 차이니스, 프렌치 인도 차이나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지방을 불란서가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렌치 인도 차이나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호치민과 거의 인도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 인도 차이니스 공산당과 또 다른 내셔널리스트 민족주의자들이 베트민을 조직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이 단체에서는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하는 독립을 위한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4년 5월에 불란스가 이 단체와 전쟁을 해서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불란스가 이제는 더 버티기가 힘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그 각 소수민족들이 이제 옛날에는 강대국에 점령하여 있었는데 다 독립하는 방향으로 세계 조류가 그렇게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란서도 이제 그 풍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불란서와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베트남은 당분간 17도 선에서 남북으로 분리해서 존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호지민이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북부 베트남을 관리를 하고 고딘 디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부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남부 베트남은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거액의 돈과 대량의 무기를 DM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DM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거에서 자기가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남부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북부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공산주의자들은 National Liberation Front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투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엣콩입니다. 비엣콩이 이제 남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비엣콩은 게릴라 전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갑자기 게릴라 전쟁을 해서 사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밀리에 북부에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월남 문제를 베트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1963년 11월에 이제 DM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그 남부 베트남을 군사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남부에는 그 비에트콩이 있어가지고 자꾸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DM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 지도자이고 그래서 그 DM의 부하들이 자기네들 그 보수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1964년 때에 북부의 순찰함이 미군의 구축함 데스트로이어 구축함 두 척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북부 월남에서 이제 감히 그 미국의 군함을 공격을 하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하나의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Gulf of 통킨 통킨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걸프 오브 통킨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걸프 오브 통킨 레솔루션이라고 해서 이 법률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걸프 오브 통킨 레솔루션이 법률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선전포고하지 않고도 무력 행사를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1965년 3월에 윌리엄 웨스트모랜드가 지휘하는 전투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북부 베트남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닉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68년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이 닉슨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알지면은 Peace with Honor, Peace with Honor를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베트남 전쟁은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내려고 할 같으면 전쟁을 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제 전쟁을 끝내고 그 미국은 베트남 문제에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면 결국은 미국이 힘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라, 전쟁에 지고 돌아간 것이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이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미국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목을 세우고 이러한 명예롭게 이제 베트남 문제에서 후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1973년 1월 27일 파리스에서 이제 그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파리스 피스 아코드, 그러니까 파리의 평화 조약입니다. 첫째로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를 한다.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둘째는 노스 베트남, 북부 베트남에서 미군 포로를 전원 다 돌려보내준다. 이게 아주 미국으로서는 큰 조건입니다. 북부 베트남에 억류돼 있는 미군 포로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려보내준다.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그러나 북부와 남부는 계속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1월에 북부가 남부에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서 남부를 이제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배를 타고 국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위 그 보트 피플, the boat people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북부 베트남에서 남부로 쳐들어와서 남부를 점령하니까 이제 남부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다 외국으로 빠져버렸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날 남부의 수도 사이공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북을 통일한 북부 베트남 사람들은 소셜리스트 리퍼블릭 오브 베트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일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 이러한 이름으로서 새로운 국호로서 이제 통일 베트남을 통치를 했습니다. 5만 8천여 명이 미국인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것을 군대용으로서는 미아라고 합니다. MIA, Missing in Action, 전쟁 중에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려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렇게 베트남 문제에 관여를 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이렇게 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결국 전쟁을 끝을 맺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 때문에 손실이 많았고 또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체면이 깎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